엄마, 나 운 풀렸어. 운 플러스. 내가 꿈에서 죽은 여자가 나왔거든. 어떤 비명 행사 하는 걸로 느껴지고 있어. 내가 지금. 네. 죽은 사람을 좀 멀리해라. 네? 내 무덤에 오지 마라. 그 죽은 여자를 네. 멀리하지 않으면 명을 좀 달리할 수가 있다. 양력 8월 달 이후에 네. 이 관청에 드나들 일이 있거나 건강상에 분명하게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다. 백날 전보면 뭐합니까? 기도빨 좋은 명당을 찾았는데요. 청주 최대 규모의 기도도량 3대째 구례 화엄사 스님 집안으로 운이 풀릴 수밖에 없는 신비한 항아리 상승초가 타고 있어요. 방울을 흔들지 않고도 스님처럼 수줍게 점을 보는 운플러스가 다섯 번째로 선정한 이곳은 바로 청주 상승법사가 되겠습니다. 아니 법사님, 네. 사람 때문에 힘든 구독자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떤 보험 설계사분이 오셔가지고 이 고민을 털어놓으시기를 어떤 고액의 어떤 계약을 했다가 자꾸 고객들이 취소를 한다고 해서 제가 계약 해지 위험 방지 비방을 해드리면서 네. 상수소를 켰거든요. 켰는데. 근데 그때부터 막 희한하게. 금액을 크게 불러도 취소도 안 하고 어머 또 철을 또 켜달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했어요. 뭐 욕심이 세상에. 아니 이미 한 개 켰는데 또 켠다고 뭐 효과 있는 건 아니라고 내가 딱 잘라서 그냥 얘기했어요. 아니,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럼요. 어? 오후 11시 자식이도를 할 때 그 다음날 올 손님들 있잖아요. 그 비방법들이 항상 미리미리 떠올라요. 그래서 수첩에다 다 적어놓거든요. 아 그게 다음날 올 손님들 어떤 고민거리에 대한 어떤 해결책인 걸 알 때마다 참 너무 신기해. 그래서 저도 그래요?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정말 무당으로서도 자기관리 끝판왕이신데요? 아유 여자 사슬 들고 온 것 같은데? 아니 어떻게 하셨어요? 다만 아는 수가 있지. 자꾸 어떤 죽은 사람이 보여. 그런 얘기를... 먼저 간 어떤 망자가 보여. 일단 넣어볼게요 선생님. 그래요 한번 줘보세요. 네 67년. 네. 이씨 여자분이거든요. 이 이씨 여성 얘기를 하려니까 네. 이분 얘기를 하려니까 딱 두 가지만 나오거든. 네. 다른 건 좀 잘 안 나와. 죽은 사람을 좀 멀리 해라. 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살면서 마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첫째, 죽은 사람을 멀리 해라. 네. 둘째도 죽은 사람을 멀리 해라. 자꾸 이런 말이 떠올라. 네. 이분이 참 또 희한한 사주야. 왜 이런 말들이 나오는지 저도 뭐 계속 뱉어야 또 다음 호소 나오니까 네. 일단 집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 죽은 사람을 멀리해라가 이제 저는 장례식장에 가지 말라 그렇게 지금 해석을 했거든요, 선생님. 아니 그게 아니고 어떤 죽은 한 사람을 멀리해야 명이 좀 짧아지지 않겠어. 이 방송에서 참 그대로 말씀드리기가 진짜 선생님 너무 오싹해서 제가 질문도 많이 갖고 왔는데 못하겠어요 선생님. 제가 어떤 사주를 뭐 철학으로 푸는 사람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오로지 영적으로 사람을 판단하는데 이제 어제 사실은 그 이피디님 네. 내가 꿈에서 죽은 여자가 나왔거든. 아니 죽은 망자가 여자가 나와가지고 나한테 계속 네. 이렇게 얘기를 또 하더라고. 아니 어떻게? 아 얼마나 소름 끼치면 참 제가 이걸 지금 기억하고 이 말씀을 하겠어요. 아니 그래도. 뭐라고 했길래 그렇게 계속 질질 끄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희 더 이상 나를 찾아주지 마라. 내 무덤에 오지 마라. 아 이렇게 두 번이나 연급히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어제 늦게 잤다고 그랬잖아, 어제. 네네, 그렇지. 오늘 촬영 날인데 잠을 설쳤다니까, 내가. 아니, 뭐해, 선생님, 계속. 남양 특집도 아니고. 그 죽은 여자를 네. 멀리 하지 않으면, 어떤 명을 좀 달리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말이 자꾸 들려. 이분이 지금, 계속 어떤 한 여성을 끊임없이 아마 그리워하는 모습이 먼저 딱 느껴져. 제가 그런 얘기만 자꾸 나와. 선생님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얘기를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너무 오싹해서 지금 닭살이나. 아마 결혼을 안 한 미혼님이 아마 분명 틀림이 없을 것 같아.
그죠? 네. 네. 아마 이분이 죽은 망자를 계속 붙들고 있으면 있을수록 분명하게 건강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아, 네네. 죽은 망자 그분은 어떤 비명 행사 하는 걸로 느껴지고 있어 내가 지금. 네. 어머, 제가 그 망자의 사주를 뭐 제가 굳이 뭐 볼 필요는 없지만은 어제 내가 꿈속에서 그 망자가 이제 하신 말씀이 떠오르거든. 어떻게 했어요? 이씨 여자에게 우리 상승 이제 법사 선생님 대신 좀 내 말 좀 전해 주시라 이러더라고. 네. 아 잠깐만요. 저 같은 일반인들은 죽은 망자 이런 의미심장한 얘기들을 전달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무당한테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이분이 이걸 좀 보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랬으면 좋겠어. 이 여자분이 어떤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 저는 이씨 이분이랑 어떤 동년배래. 동년배 나이가 똑같은 뭐 친구예요. 뭐 자꾸 뭐 이러다고. 어머 세상에. 아주 그냥 환장하겠네. 환장. 동갑이란 소리세요? 그래요. 저 근데 저는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선생님. 그래요. 이분을 조사를 많이 하고 왔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사주를 주신 분이 인복이나 돈복은 타고나신 것 같아. 어떤 입으로 재주를 부리고 네. 또 돈을 버는 직업인데 이분의 사주가 인간의 정으로서 어떤 죽은 기를 챙길 때 네, 챙기면요. 양력 8월 달 이후에 네. 이 관청에 드나들 일이 있거나 건강상에 분명하게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다. 제가 지금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아니,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선생님. 이분께서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8월 달 전후로 해서 네. 분명하게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어떡해. 어떤 대인 간에 상호 간의 금전 문제로 아마 경찰서에 출석할 일이 꼭 있을 것 같아. 그런 얘기를 우리 이제 가신 먼저 가신 망자님께서 계속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 아니 이걸 어떻게 해요, 진짜 선생님. 이씨 여성분은 쉽게 말해서 이제 내 사주에 형살이라고요. 그런 말 들어봤나? 네, 형살. 형살이라고 하죠. 구설, 망신, 시비, 건강, 악재 그런 악재수가 분명히 들어오기 때문에 네네. 이 PD님이 영상만으로 찍으실 게 아니라 아, 예. 올해만큼은 기회를 좀 챙기지 말고 그냥 지나가라 이렇게 좀 말씀을 좀 전해 주셨으면 좋겠어. 사람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 그렇죠.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 네네. 무작정 뭐 캔턴지만 이렇게 당연하죠. 죽은 사람이 전날 꿈에서까지 나와가지고 뭐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예지몽이나 마찬가지거든. 아 당연하죠. 반드시 이 말을 꼭 기억하시고 네. 기억하시고 꼭 전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제가요 작년 10월 달쯤 어떤 어머님이 찾아오셨는데 전날에 네. 제 꿈에 또 그 4차선 고속도로를 잘 가다가 3차선으로 바뀌고 2차선으로 바뀌고 또 바뀌고 1차선으로 또 바뀌더라고. 차선이요? 계속. 그러면서 어떤 할머니가 나오셔가지고 자세히 바라보니까 이 한쪽 눈에 안대를 썼더라고. 안대요? 응, 한쪽 눈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길을 막지 말아라. 어머. 또 계속 길을 막지 말아라 그러셔. 네. 아니 계속해서 그 말씀만 뭐 다그치면서 뭐 말씀을 하시더라고. 선생님 무서워 죽겠어요 지금요. 아니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해석을 못해서 아 고민하고 있었는데 다음날 어떤 50대 중년분이 안대를 쓰고 오셨더라고. 아 정말로요? 딱 그분 조상인지 눈치를 챘죠. 무당이니까. 그쵸 무당이니까. 근데 점을 보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아세요? 어떻게 했는데? 전날 새벽에 그 안대 쓴 할머니가 했던 말을 제가 또 하고 있더라고. 어떻게 했는데요? 계속 또 하고 있더라고 그 말을. 어떻게? 아니 진짜 점을 봐야 하는데 아 계속 그냥 길을 막지 말아라 또 계속 길을 막지 말아라 이렇게 똑같은 공수가 나와서 이 사람 많은데 가면 진짜 좀 큰일 날 것 같다고 안 될 것 같다고 이렇게 내가 조언을 했어. 네네. 근데요. 세상에. 왜? 알고 봤더니 세상에나. 네네. 그 이번에 그 이태원 그 사고 아시죠? 압사 사건이야? 왜 그게? 그때 사고로 죽은 남자분의 친척분이 그 손님이셨어. 어머. 아니 그분이 이 또다시 이제 찾아오신 이유가 이제 그때
선생님이 아마 길을 막지 말아라고 얘기하셨는데 오. 이 자기 아들은 살고 살으셨대요? 자기 아들은 살았대요. 어머나 어떡해. 같이 갔는데 친척 조카는 그때 이태원 사고 때 어머 좀 유명을 좀 달리 했다고 하시길래 갑자기 그 꿈 얘기가 또 생각이 나네. 네. 야 오늘 이 얘기하니까 참. 선생님 일단 여기까지 듣겠고 너무 무서우니까 제가 이제 이씨 여성분 더 이상 그 망자분의 어떤 기일을 지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선생님 그냥 바로 얘기할게요. 네. 이분은 네, 네. 저기 고 최진실 씨를 그리워하는 이영자 씨의 사주를 갖고 왔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근데 그걸 어떻게 맞추시니까. 아 그분이 맞아. 그분이 아마 그분하고 굉장히 절친이셨을 거야. 근데 동갑이었대. 그래 그래. 아 그래. 그래서 보니까 우리 이제 이분이 보니까 내 자식은 못 키우더라도 남의 자식은 키워야 되는 사주다. 아마 이분도 그 이제 친구다 보니 이 자제분들을 또 많이 또 돌보고 아마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예? 그런 마음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어떤 내 인생도 중요하니까 그 부분은 조금 삼가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은 다 알고 계시니까. 예? 이분은 좀 마음이 좋아. 정이 많고. 근데 주변에 어떤 대인관계에 있어서 금전관계 투자 이런 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 올해 운세가 내가 투자를 한다거나 어떤 금전 거래가 있을 경우에 내가 크게 낭패를 보는 그런 사주입니다. 꼭 명심하세요. 예. 네, 영상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예. 백날 전보면 뭐합니까? 기도빨 좋은 명당을 찾았는데요. 청주 최대 규모의 기도도량 3대째 구례 화엄사 스님 집안으로 운이 풀릴 수밖에 없는 신비한 항아리 상승초가 타고 있어요. 방울을 흔들지 않고도 스님처럼 수줍게 점을 보는 운플러스가 다섯 번째로 선정한 이곳은 바로 청주 상승법사가 되겠습니다.